안녕하십니까. 영월라지입니다. 최근 한 10일 동안 한파가 이런 한파도 없었는데요. 울산은 따뜻한 곳이지만 중부지방에 비하면 정말 쇠발에 피겠죠, 추위도. 그런데 영하 13도까지 내려간 적이 하루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한 10일 정도 계속 영하 3, 4, 5도를 계속 내려갔는데요. 자, 옥상에 올렸다라 스티로폼 박스고 창고에고 다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괜찮은지 오늘 확인을 하겠습니다. 이제 한 3, 4일 동안 최저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간다네요. 자, 근데 지금 복도에서는 이렇게 위험자들이,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. 위험자들, 꽃기린, 꽃이 지금 활짝 피고 있습니다. 복도에는 확실히 덜 추운 것 같아요. 자, 이제 옥상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는 창고인데요. 자, 한번 보실까요? 한번 보세요. 여기 벽어연, 손가락선 인장, 길상천, 자스민. 아, 저기 저쪽에 시든 것 천사의 나팔이 지금 얼은 것 같지 않는데 잎이 다 말랐습니다. 백봉국은 아마 얼은 것 같습니다. 아, 백봉국이 동명다육이지만 추위에 엄청 강하거든요. 살짝 얼은 것 같아요. 자,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 유름마인데요. 이쪽으로 비춰보세요. 유름마가 겨울에 이렇게 황금색으로 변하는데요. 남부 지방에서는 율마가 확실히 노지에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. 이 화분에 심으면 조금 추위를 탈 수도 있는데요. 지금 이 밭이거든요. 땅에 심으면 율마가 노지 활동 되는 게 확실하게 증명됐습니다. 영하 13도에 견뎠고요. 자, 이제 여기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몇 겹을 지금 덮어놨는데요.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살아있다면 한 3, 4일은 햇빛을 좀 보게 이거를 걷어야 되겠네요. 자, 단돌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자,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? 이야, 이게 치설송인데요. 아, 치설송은 완전히 물됐어요. 얼었어요. 그런데 여기 같이 넣어놨는데도 이 치솔송은 또 괜찮습니다. 같은 포트예요. 똑같은데도 죽은 게 있고 살아남은 게 있습니다. 화재도 지금 물렀어요. 물됐어요. 얼어 죽었습니다. 다른 거는 다 괜찮네요. 일단 그 나머지도 다 보겠습니다. 와, 이 보세요. 깡깡 얼었습니다. 지금 선인장들이. 와, 스티로폼 박스가 이렇군요. 아, 이게 완전 얼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. 존슨 단무안도 깡깡 얼었습니다. 지금 단무안도 깡깡 얼었고요. 아, 이 참 이상해요. 이해가 안 갑니다. 삼각주는 지금 다 얼어갖고 죽었고요.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. 손가락 선인장도 얼은 것도 있지만 몰랑몰랑한 거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. 다른 것들은 다 살아있는 게 많아요. 고스티도 살아있고 희석미인도 살아있고 다른 건 다 살아, 다육이들은 다 살아있습니다.
뒷면각 삽목하려고 잘라놓은 건데요. 이게 흙이 안 닿아서 그런지 이건 또 살아있네요. 감을 못 잡겠습니다, 지금. 아, 삼각줄이랑 삼각줄은 다 얼었네요. 미도화도 지금 깡깡 얼어 있는데요. 이게 살지 안 살지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. 참 웃기는 현상입니다. 그 와중에 옹옥은 이렇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요.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. 아, 왕백단, 신백단은 지금 이쁘세요. 완전히 얼었습니다.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희한하게 저기 삼각주만 다 얼었고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또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. 일단은 자, 다른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쪽에는 어떻게 됐을까요? 이쪽에는 안으로 한번 보여주세요. 저기 황금 용설란도 괜찮은 것 같고 손가락 선인장 백단도 몰랑몰랑한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백도선도 단무안도 여기는 다 괜찮네요. 참 희한합니다. 저기 여기 알로에는 폭삭 얼어있네요. 생장점 저쪽에는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봄 돼 봐야 알겠고요. 여기는 알로에 빼고는 저쪽에 만세선인장도 하나, 저 안에 만세선인장도 지금 다 얼은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네요. 자, 이쪽이 제일 궁금한데요. 여기가 뭐냐면 대형 뒷면각이에요.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 추위가 안 오도록 바랄 뿐이지 그대로 덮어놔둬야 되겠습니다. 한 3-4일 동안은 햇빛을 좀 보게 열어놔야 되겠네요. 이쪽에도 수철 폼박스인데요. 어? 여기는 또 다 괜찮습니다. 하나도 안 얼었네요. 아, 이상해요, 정말. 어, 여기도 다 괜찮아요. 이상해요. 스티로폼 박스 안에 신문지를 한 장 넣었거든요. 아, 이건 얼은 것 같습니다. 얼었는데 요 생장점 주위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. 다른 건 또 뜨겁습니다. 아, 레티지아도 폭삭 망했습니다. 레티지아가 추위에 좀 강한데요. 이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린이도 지금 폭삭 얼은 것 같아요.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죠. 단무안 선인장도 지금 요거는 살짝 맛이 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. 또 창들도 지금 괜찮아요. 괜찮은 것도 다 괜찮아요. 같은 박스 안에 넣어놔도 괜찮은 게 있고 안 괜찮은 게 있고 추위에 약한 것도 괜찮은 게 있고 추위 강한 것도 물론 게 있네요. 와, 영하 13도가 얼마나 위력이 심한지 이보세요. 단지 속에
물러나는데 부피가 팽창하면서 얼면서 단지가 깨져버렸습니다. 아이고야. 여기는 떡볶이 비닐을 두 겹으로 폭분하는데요. 여기는 바람이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. 그리고 해가 뜨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도 안 죽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삼각주도 괜찮아요, 여기는. 자, 이쪽에도 한번 펼쳐볼게요. 이쪽에도 다들 괜찮아요. 지금 기선옥은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습니다. 헤르난데스도 여기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고요. 확실히 여기는 추위를 덜 타는 것 같아요. 여긴 삼각주도 다들 괜찮아요. 여기는 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저 안쪽에는 가랑코에 회사랑 가랑코에 아주 보이시나요? 여기에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. 화재도 괜찮고요. 여기는 전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자, 이제 마지막 동쪽 베란다에 미니하우스라고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. 자, 한번 잘 있는지 보러 갈게요. 자, 만년청은 열매도 열렸네요. 이렇게 빨갛게. 만년청은 원래 노지에 월동되는 거라 지금 밖에 이렇게 뒀는데 잘 살고 있거든요. 여기는 아로우카리아인데요. 뉴질랜드나 호주 원산지예요. 이게 지금 원래 노지 월동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는 영하 8도에 들였는데 올해는 너무 무거워서 안 들이고 나놨는데 그래도 영하 13도에 지금 잘 견디고 있어요. 이거는 개맹문동이라고 하는데요. 이 무늬가 있죠. 이게 원래 노지 월동 돼가지고 그냥 놔두고 살아있고요. 이거는 열대육화인데요. 와, 열대육화가 지금 이렇게 포장만 해놨는데 지금 살아있어요. 안 죽고. 이렇게 화분에 그대로 있습니다. 스텔프 박스 밑에 있고요. 와, 이게 뭔가요? 절단났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이게 위에 하우스가 어디 날라가 없어요. 흔적이 없이 사라졌습니다. 한 10일 동안 제가 너무 추워서 밖에 못 나왔거든요. 아, 이게 웬일입니까, 이게? 바람이 그 사이에 많이 불었나 봅니다. 여기 창틀로 해놓고 뽁뽁이로 감아서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. 진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. 와, 이게 웬일입니까? 끝입니다, 완전히. 와, 이게 웬일입니까? 백금사왕 완전히 갔습니다. 아이고야, 전부 다 물됐습니다. 공자선인 저무고. 아, 코페리도 지금 완전히, 아이고, 이게 완전히 물이에요, 물. 그나마 이 난들은 대명석곡이랑 긴게하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와, 볼야성도 지금 완전 물됐습니다. 알로카시아도 그렇고. 아, 제일 아까운 게 그 무늬 군자란인데요. 완전히 군자란이 지금 절단났습니다. 여기는 그나마 스티로폼이 넘어지면서 바람을 막았나 봅니다. 이렇게 살짝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. 바퀴라도 그렇고. 와, 군자란이 지금 엄청 많은데요. 올 봄에는 엄청 많이 꽃을 피운다고 제가 약간 춥게 했는데요. 이럴 줄 알았으면 복도로 다 들을 걸.
근데 염자는 여기서 꽃이 엄청 지금 피고 있었는데요. 대궁이가 정말 애기들 팔뚝보다 굵거든요. 그런데 지금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. 여기는 정말 10%도 회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, 화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? 화분을 줄이라고 하늘이 계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원래는 특별히 이렇게 실험한다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지금 밖에서 월동을 해봤는데요. 정말 참 난감합니다. 저도 이렇게 여기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2년 동안 잘 견뎠거든요. 원래 뚜껑이 바람에 날아가면서 완전히 정말 초상집 분위기입니다. 완전히. 자, 이제 옥상에 있는 것들은 제가 보고 죽은 거 정리하고 살은 거는 다시 안방으로 복도로 다시 들여야 되겠네요. 요 며칠 한 4일 정도 따뜻했다가 다시 영하 6도 7도로 다 내려간다고 하거든요. 남부지방에 이런데 중부지방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저처럼 실험한다고 밖에서 막 이렇게 월동시킨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번 겨울에는 엄청 많은 식물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.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오늘도 용을 내주셨습니다.